다음날 오후 치매 노인의 아들 박경수가 급히 어디론가 향합니다. 과연 그가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? 근처 술집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. 제작진도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. 그런데 박경수가 만난 남자는 우리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. 바로 치매 노인 김순자 씨가 다니던 치매센터의 사회복지사 강철수였습니다. 어떤 X가 우리는 같이 이렇게 죽였을까? 내가 잡히면 내가 꼭 죽여버릴 거야. 두 사람은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듯 보였습니다. 이상하잖아. 아니 이렇게 속아 죽겠는데. 됐어.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. 됐어. 무슨 얘기야? 어? 너 친구가 형이 그랬어? 우리 누나 밖에 갖고 있는 사람이 형하고 누나 밖에 더 있었어? 안 그래? 어? 우리 누나 어? 그렇게 좀 궁금하면 너희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.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고 가더니 급기야 몸싸움까지 하는 두 사람. 그렇게 궁금하고 다시 끌으면 조심스러워서 가지면 될 거 아니야.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우리 가자. 그래? 우리 누나가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. 그만해! 네가 이러지 않아도 나 그렇게 처벌 했었다고. 숨진 박소영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강철수. 그는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? 사건 발생 21일째. 제작진은 강철수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. 그리고 사건 당일 숨진 박소영과 강철수를 보았다는 목격자를 찾았습니다. 이분 보신 적 있나요? 예. 아, 예. 본 것 같아요. 아, 여기서 예. 막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. 무슨 일 때문에 싸우는지 기억하세요? 글쎄요. 그건 잘 모르겠고. 예. 아무튼 남자분이 좀 화가 좀 많이 나겠어요. CCTV 확인 결과 제작진은 심상치 않은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아, 왜 이래? 똑같은 사람. 엄마 혼자 계셔. 그만 가봐야 돼. 너한테는 엄마밖에 없어? 어? 나는 없냐고. 어? 야, 4년 동안 네 옆에 있던 나는 뭐야? 어? 나는 뭐냐고. 엄마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.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. 내가 모른다고, 어? 내가 모른다고 몇 번을 얘기하니? 또 어떻게 할 건데? 자식인 나도 이제 지겨워서 넌들머리가 나는데 네가 뭘 어떻게 할 건데? 내가 결혼하기 싫어서 딴, 어?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? 너 딴 남자들겠지, 어? 아무나 말하고 너보다 낫겠다. 희미 결혼 문제로 다투던 두 사람 사이에 폭행까지 오갑니다. 강철수는 박소영과 결혼을 앞두고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작진에게 숨겼습니다. 그는 박소영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?